소꿉친구였던 댕댕이와 요루, 그리고 나. 오늘은 이렇게 셋이서 어른이 되어 다같이 추억여행을 떠나는 날이다. 하지만 예약을 담당했던 댕댕이가 선택한 지역이 요루의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여행을 시작하고 계속해서 싸워대고 있다. 아, 다리 아파. 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시골 동네 오지 말자 했잖아. 모처럼 놀러오는 건데 이런 시골이 웬 말이야. 너는 어디 놀러 갈지 정할 때 입 꾹 닫고 있어놓고 불만은 혼자서 다 말하고 있는 거 알아? 아, 아, 둘이 그만 싸워. 아, 니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안 쉬고 계속 싸운 거 알아? 아, 쟤가 잘못했잖아. 아휴, 쟤는 항상 소리부터 지른단 말이야. 아, 몰라. 다 너 때문이야. 아, 배고파 죽겠네. 어떻게 된 게 이 시골 동네는 제대로 된 식당 하나도 없어. 아, 진정하고 일단 가자, 가자. 가자. 짜증나 진짜. 어? 식당이다. 우와, 엄청 낡았네? 뭐 어쩔 수 없지. 저기라도 들어가자. 아, 이게 다 댕댕이 때문이야. 진짜 조용히 해라, 너. 아, 어쩌라고! 아이, 스탑, 스탑. 제발 둘이 그만 좀 싸워. 가자. 조용히 하라 했다. 조용히 해라. 실례합니다. 손님이시죠? 어서 오세요. 네. 진짜 엄청 낡았네. 제발 좀 그만 투덜거려. 아, 싸우지 말라니까. 아, 안녕하세요. 영업하고 있죠? 아, 네. 아, 여기 앉을까? 영업은 하고 있는데 거기 앉으시려고요? 아, 뭐요? 여기 앉으면 안 돼요? 아니요, 뭐 그건 아닌데 주문하시겠어요? 저 화장실만 좀 다녀와서요. 아, 나 화장실 다녀온다. 아유, 제발 소리 지르지 말고 있어, 알았어? 아, 쟤 하는 거 봐서 누가 할 소리? 너 같은 거랑 내가 화해하나 봐라. 화해는 무슨... 진짜 어이없어. 계속해서 싸우는 두 친구를 걱정하며 화장실에 빠르게 갔다가 자리로 돌아왔을 때 계속해서 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던 상황과는 달랐습니다. 또 싸우고 있는 거 아니야? 방금까지 죽일 듯이 싸우고 있던 두 친구가 뭐가 그렇게 웃긴지 계속해서 웃어대고 있는 거였습니다. 뭐가 그렇게 웃겨? 아, 뭐야, 뭔데? 진짜? 이게 뭐야? 112? 계속해서 싸워대던 두 친구는 담요가 자리를 비운 순간 자리 뒤 창고에서 나던 살려달라는 누군가의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를 눈치챈 친구들은 크게 웃으며 그 소리를 감추고 주인이 눈치채지 못하게 담요에게 112에 신고하라는 쪽지를 내민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의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며 장례식을 도와줄 수 없냐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그닥 친한 친구는 아니었지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었으면 나에게 청했을까 싶어 장례식장을 찾아갔다. 여긴가? 친구야, 오랜만이네. 그러게, 오랜만이네. 갑자기 교통사고라니. 이게 웬 말이야. 교통사고가 아니야.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야.
친구가 많이 취한 걸까? 교통사고가 사망 원인이 확실한데 이상한 말을 한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너 혹시 일본의 다루마라는 인형을 알아? 그 빨갛고 동그란 인형? 그거 알지? 얼마 전 내가 일본으로 여행을 갔을 때 한 할머니가 한 가지 소원을 무조건 이루어주는 다루마라며 길거리에서 팔고 계시더라고. 꽤 흥미가 생겨서 그 인형을 샀지. 그리고 소원을 빌었어. 30억을 달라고. 30억? 그게 진짜 소원을 이루어주더라.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한테 들어온 부모님의 보험금이 정확히 30억이었어. 어쩌면 자신 때문에 부모님을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친구가 슬플까 하며 걱정이 되었다. 아, 아니야. 너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닐 거야. 만약 그 다루마가 정말 네 소원을 들어준 거라고 해도 네가 부모님을 돌아가실 걸 알고 소원을 빈 건 아니잖아? 아니, 알고 있었어. 우리 부모님 보험금이 얼마인지. 부모님의 보험금 30억을 얻기 위해 소원을 이루어주는 다루마 인형에게 부모님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소원을 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보험금 30억을 얻을 수 있었죠. 한 소녀가 달빛이 비추는 창문틀에 걸터앉아 울면서 간절히 소원을 빌고 있었다. 부모님을 매일 저를 구박하고 오빠지를 매일매일 저를 때려요. 제발 선생님이 계시다면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때 소녀 앞에 하얀 옷에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안녕. 네가 하도 간절해 보이길래 너의 소원을 들어주러 왔어. 너의 소원은 뭐니? 정말, 정말 소원을 들어주실 건가요? 그럼 물론이지. 그럼 제 친가족들이 전부 끔찍하게 죽여주세요. 너무 괴로워요.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천사의 말이 끝나자 소녀는 신나서 방 밖으로 나가보았다. 하지만 자신을 괴롭히던 부모님과 형제들은 모두 그대로였다. 그 순간 소녀는 모든 짓을 깨닫고 다시 방으로 돌아가 천사에게 물었다. 정말, 정말 제 소원이 들어주신 게 맞나요? 그럼 너의 소원은 이루어졌단다. 이루어졌다고요? 그럼 방금 전에 이루어주셨던 소원을 취소해주세요. 한 번 이루어진 소원은 취소할 수 없단다. 당신은 천사잖아요. 천사시면서 어째서 저한테 이런 짓을 하신 건가요? 난 한 번도 내가 천사라고 너에게 소개한 적이 없어. 매일매일 소녀를 괴롭히던 소녀의 가족들은 소녀의 친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적 소녀를 납치해 부려먹던 나쁜 사람들이었죠. 사라진 자신의 친딸을 간절히 찾아다니던 소녀의 진짜 친가족은 소녀의 소원으로 죽어버렸답니다. 아주 끔찍하게요.